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했어요. 다리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리는 전부 다 주정차 금지 장소죠? 네, 틀렸죠. 그다음에 고개 정상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고개도 전체가 다 주정차 금지 장소죠.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아, 이거 맞네요. 도로교통법제 32조에 보면요. 3항에 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예, 여기서 정차를 금지를 하고 있죠. 택시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아, 이게 뭐가 틀렸냐면 택시가 틀렸어요. 버스는 버스 정류지 표시하는 거는 10m 이내가 가능한데 택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틀렸죠. 답은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3번이 되겠습니다. 345번,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했어요. 345번,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통행료 내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 곳에 정차하는 경우. 당연히 허용해야죠. 돈 받는 거니까. 전화통화하기 위해서 갓길에 정차시키는 경우. 아, 이게 틀렸네요. 갓길에 정차할 수 있는 경우는 차 고장났거나 경찰관이 시키거나 이럴 때 외에는 갓길 정차를 못 합니다. 틀린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경찰차가 단속 수행을 위해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곳. 차 오른쪽으로 대세요 하는 거 있죠? 가능하고, 정류장에서 정차시키는 경우, 버스 정류장 가능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 갓길에 정차시키는 경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6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과태료 얼마입니까? 했어요. 요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나오는데, 법 17조 5항이 요거예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인데, 그거를 위반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5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3번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엄청 세죠. 347번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승객이 문 열고 내릴 때에는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운전자가 끝까지 백미러 통해서 봐줘야죠. 아, 지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뒤에 차 온다 해서 그렇게 안전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예. 틀렸고, 물건 등을 사기 위해서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그죠? 이게 시동을 꺼야 돼요. 왜냐하면 시동이 걸려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움직임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고 내리시거나 정차를 해야 되는 거죠. 맞고요.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이거 맞죠?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라도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둔다. 다른 사람은 운전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딱 시건 장치까지 딱 해서 문 잠그고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맞는 거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시동을 끄고 내리고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내려야 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348번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경사로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요 케이스예요. 굴러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고인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거죠. 두 가지 찾아보래요.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만 작동시킨다. 피해 갖다 놓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불안하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맞죠?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인목 등 미끄럼 방지를 한다. 맞죠? 이것도 맞죠?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에 둔다. 이거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전한 방법 두 가지니까요. 조향장치를 돌려놓고 고인목을 받쳐라.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리막길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어를 후진에다 넣어주고요. 수동의 경우에 또 그렇게 해서 주차 브레이크 잠궈 놓고 오르막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1단 기어를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놔요.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1단 기어가 너무 걸리죠. 그래서 한번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까지 당겨 놓으면 두번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과 3번이었네요. 349번.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두 가지를 골라라 했습니다.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된다. 그쵸? 예. 여기다 세워야 되죠. 일반 차로의 통행에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최대한 오른쪽에 붙여서 주차를 시킵니다. 2번.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안전표지를 해준 거죠. 3번. 평지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평지에 주차할 경우는 중립에 넣습니다. 4번.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두어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러면 맞는 거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정차하고 있을 때 우측 가장자리에 세운다랑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둔다. 이게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50번. 다음 중 주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일단 주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으려면 주차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 2조 정의사항에 보면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요. 네. 그러면 주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 차량이 고장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죠? 요거 여기에 해당하죠? 차가 고장나서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맞죠? 2번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일시정지죠. 이거는 주차가 아니에요. 3번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바로 주차입니다. 주차에 해당하고요.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정지하는 거 이건 정차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는 게 아니니까요. 정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차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는 1번 차가 고장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하고 3번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1번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일단 정차가 뭔지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차 정의 나오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했어요. 요게 이제 정차의 정의고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차 타고 5분 이하는 정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 타고 5분 이하는 정차 나머지는 싹 다 주차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계속 정지 상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5분이 넘겠죠. 네. 이거는 주차에 해당하는 거고 화물을 싣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 그죠? 화물을 싣거나 해당하죠. 주차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지한 경우 5분 안 되겠죠. 그 이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정차가 맞아요.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역시 5분 이하가 될 것이고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차가 되겠죠. 그러면 3번과 4번이 정차가 되는 거죠. 35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요. 네, 일단 도로교통법상에 정하고 있는 정차와 주차의 금지조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차금지, 주차금지 어디가 금지인지 알아야 할 수 있는 데를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정차주차 할 수 없고요. 안전지대가 설치는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정차주차 할 수 없고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역시 정차주차 할 수 없고요. 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부터 5m 이내는 정차주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9m 지점이래요. 교차로는 5m 이내인 곳에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9m 지점은 정차 주차를 할 수가 있겠죠. 횡단보도로부터 9m 지점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할 수 없으니까 10m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9m 지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는 5m 이내에서 금지되거든요. 9m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설치가 가능한 곳이죠.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9m 지점 안전지대는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에 못하니까 요거 안되죠.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정차할 수 있는 곳은 교차로 가장자리부터 9m 비상소화장치로부터 9m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그죠? 미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 10m 네, 안전지대 사방 10m하고 횡단보도 10m 요게 주로 문제화 돼요. 10m가 안전지대랑 횡단보도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5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횡단보도로부터 10m였죠. 이거 예, 10m는 안 되고 소방용수시설 설치된 곳으로부터 7m 이건 5m니까 기준이 넘죠. 5m가 이거는 주차 가능하고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역시 5m죠. 이거 근데 이거 7m라고 했으니까 역시 설치 가능합니다. 안전지대로부터 7m죠. 안전지대는 10m라고 했죠. 횡단보도가 10m고 안전지대도 10m예요. 그걸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횡단보도 7m 지점이었으니까 10m 이내라서 안 되고 안전지대도 10m 이내인데 7m라서 안 되고 가능한 곳은 그래서 2번, 3번이 되겠네요. 354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어요. 비신호 좌회전인 케이스예요. 보죠.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차가 이렇게 딱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정지선을 이미 넘었죠. 근데 나는 정지선 아직 안 넘었고 이런 상황에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딱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면 내가 좌회전을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틀렸고 폭이 넓은 도로에 차에 차로를 양보한다. 그죠?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훨씬
차로폭이 큰 거예요. 제 차로폭은 훨씬 좁고. 그러면 이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동시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 차에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네요. 3번 직진 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직진이 우선이냐 좌회전이 우선이냐 우회전이 우선이냐 요 개념인데 직진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우회전이고 그 다음이 좌회전이에요. 즉 1번이 직진, 2번이 우회전, 3번이 좌회전이에요. 이 순서대로 통행을 합니다. 이건 어디 나왔냐면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에 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돼요. 우회전이 좌회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3번에서는 지금 직진한테는 양보를 해주는데 우회전보다는 좌회전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직진, 우회전, 좌회전 순서입니다. 4번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을 하다가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좌회전을 해서 쭉 왼쪽으로 차로를 붙어서 좌회전을 하다가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교차로 중심의 바깥쪽을 이용해서 도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면 위험하죠. 이게 맞는 행동이고 최대한 왼쪽으로 중심에 가까운 쪽으로 붙어서 회전을 해야 되죠. 이 바깥쪽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광폭도로의 차에게 차로를 양보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